장애 예술인의 뛰어난 역량과 작품은 그간 여러 편견과 장벽에 의해 가려졌습니다. 이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도,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도 부족했기 때문인데요. 더 이상 장애인의 작품이 아닌 예술가의 작품으로 당당히 인정받길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제가 지금 현재 경추손상 사지마비 장애인이에요. 중증장애인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어요.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또 겪다 보면 그게 뭐 이제 속도도 많이 이제 느려지거든요. 그래서 남들은 뭐 그림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점 뭐 한 제가 한 점 그릴 때 벌써 한 네다섯 점 그리는 그런 속도하고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좀 다작을 많이 못하는 그런 또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. 저희 장애예술인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. 그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를 뭐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예술인으로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